하이 여러분들, 그런데 자 오늘은요 바로 구독자 분이시면서도 바로 유튜버 분이신데 바로 여우 유튜버입니다. 이 여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는 바로 보호종이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들은 허가를 받고 사육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여우를 키우는 그 유튜버 분의 집에 왔습니다. 바로 들어가서 어떤 친구인지 보여드리고 뭐 장단점 그런 것들 키우는 방법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도착을 했어요. 여보세요. 좋았어요. 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 들어왔는데 한번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네, 붉은 여우 지금이 1년차 집사입니다. 아, 네.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저러가. 아직은 제가 지금 여기 지금은 친구의 지금 영역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좀 낯설어 하거든요. 근데 우리 지금이의 그 개인기 같은 게 있다면서요. 네, 개인기. 이따가 요 개인기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이의 성장일기? 네. 육아일기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. 어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와 근데 우선 개인기를 보고 이따가 장단점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표정 어떡해 이거 진짜 이거 따라갈 수 없는 이 표정 귀여움이 있어요. 지금 이 정도 크기면은 몸은 다 자란 건가요? 자란 건가요? 네 몸은 다 자란 거예요. 왜 그러는 거예요? 지금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예민해졌어요. 아 지금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? 네. 강아지랑 똑같아. 자 그러면 한번 개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어나 일어나. 오. 인사 인사. 옳지 옳지. 우와 지금 몇 가지 한 거죠? 그러면 앉아, 인사, 돌아, 터치, 일어나랑 막 이렇게 매달리는 거랑 아이고 또 뭐 할 수 있어요? 하우스. 네 하우스도 할 수 있고 기다려도 할 수 있어요. 우와 여기 하우스 터치. 우와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몇 개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일로와 지금 간식 간식 들어와. 오 기다려. 오 진짜 오 기다렸어. 통제가 됐어요 지금. 자 여러분들 이제 여우는 확실하게 강아지랑 다르다고 들었거든요. 이 야생 본능이 몸 안에 항상 있어가지고 그 통제가 좀 어렵다 들었는데 지금 기다려를 했어요. 와 기다려. 아 귀여워. 기다려. 지금 되게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. 네. 빈틈이 보이면은 빈틈이 보이면 안 돼요. 아 얘도 그거를 신호를 그거를 느끼고 있구나. 발 꼼틀꼼틀 하다가 보세요. 기다려. 어 조금 간다. 오래 버티는데요? 지금 한 1분까지는 네. 버텨봤어요. 오 진짜요? 아 이거 신호 주시는 거구나. 손가락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. 오 이게 지금아 너 왜 이렇게 똑똑해? 우리 강아지랑 똑같네. 밥 먹다가 갑자기 살이 걸리고. 괜찮아? 어이구 오 진짜 이쁘다 여러분. 이 친구는 지금 1년 됐고 여아고 그리고 아기 때부터 기르신 거죠? 네. 빵이 진짜 귀여운데 빵도 한번 찍으실래요? 오 빵이요? 빵 좋죠? 간식 간식 지금 간식 간식 지금 빵. 와 지금 빵빵. 오 효리까지 연기 들어가는 거야? 야, 근데 이 친구는 그 어디서 입양해 오신 거예요? 이 여우를 네. 보통 입양할 수 있는 곳이 좀 한정적이라고 네, 생각이 들어서 입양, 네. 국내에서 태어난 친구예요. 아, 국내에서 네. 태어난 아이. 아. 확실히 해외에서 태어난 애들은 네. 좀 늦게 데려오다 보니까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좀 어려워요. 아. 국내에서 태어난 애들보다.
그럼 몇 개월 정도 됐을 때 입양이 되었을까요? 보통 1개월쯤 이렇게 좀 빨리 데려와요, 강아지 고양이보다. 아, 1개월이요? 네. 아, 영상에서 그 완전 그 이불에 파묻혀 있는 게 네, 그게... 맞아요. 그게 완전 처음 데려왔을 때여가지고 그 1개월 정도 되고 나서 점차 성장을 하는데 성장 속도가 강아지처럼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. 네. 제가 아, 얘 손짓법 그냥 하는구나. 네. 일어나. 네. 옳지. 아, 매미가 달라붙는 네, 거. 달라붙는 자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 하나를 그냥 어떻게 보면 통째로 우리 네. 지금이한테 준 거거든요. 여러분들 여기는 아파트예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냥 아들 딸처럼 그냥 방 하나 준 격인데 지금이를 우리 사육하면서 혹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솔직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친구죠. 장점은 뭔가요? 장점은 일단 귀엽다. 예쁘다. 내 새끼 같다. 두 번째는요? 두 번째? 장점 뭐죠? 장점이 무엇이죠? 장점은 좀 잘 감겨줘요. 아, 되게. 맞아요. 강아지처럼 네. 꼬리를 흔들거든요, 여도. 오, 진짜요? 네, 저희가 진짜 한 30분만 집을 비워도 네. 꼬리 반기면서 막 엄청 반겨요. 아. 근데 이제 그걸로 오는 단점은 꼬리를 반기면서 오줌을 많이 싸기 때문에. 저희가 오줌을 많이 싸기 때문에 집이 진짜 오줌 냄새로 아주 가득해집니다. 아, 방가 오면 오줌을 싸는 네. 그 단점 아닌가요, 그럼? 네, 장점에서 오는 단점이죠. 자, 우선은 여러분들 여우를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지금 보면은 실제로 너무 이쁜데 좀 여기 봤을 때는 좀 단점이 저한테 딱 보이더라고요. 이게 지금이가 이거 지금 물어뜯고 그거 한 거잖아요. 네, 원래는 진짜 이쪽 벽을 아예 그 시멘트까지 다 팔아가지고 아. 저희가 셀프로 벽지를 한 거거든요. 아, 진짜요? 네, 보시면 좀 엉망진창인 게 저희가 벽지를 사서 한 거여가지고. 어? 근데 요거 지금이가 여기 위에도 할 수 네, 있어요? 여기 그냥 살짝 한 번 뜯으면은 이제 착착 다 뜯어요. 아. 셀파워도 보시면 스크래처가 진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와, 아, 이거 네. 입으로 뜯은 거구나. 네. 그렇군요. 아, 지금이가 확실히 여우의 습성이 있어가지고 아, 여우니까 여우 습성이 있는데 이렇게 물어뜯거나 그런 걸 되게 좋아하네요. 근데 자, 여기서 여러분 우리 지금이의 육아 얘기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마블폭스라고 하잖아요, 네. 친구 지금이가. 네. 그럼 원래는 어디 나라에서 보통 이 친구는 북미산 여우들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네. 또 교배를 해서 낳은 아이들. 아, 북미 쪽에서 원래 사는 친구들이구나. 야생에는 없는 종이고 네. 사람들이 옛날에 막 여우 모피 같은 게 되게 많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모피 생산하려고 개량을 한 종이에요. 아. 야생에서는 못 살아가는 애들입니다. 그렇군요. 와, 아까 보셔서 아시겠죠, 여러분? 지금 이가 새끼 때는 진짜 인형보다 더 이쁜 그런 외모를 가졌었고 성장하면서 다리가 좀 금방 쑥쑥쑥 길어지고 네, 다리랑 귀에서 확실히 네. 좀 변화가 많이 느껴져요. 물론 지금도 엄청 이쁩니다. 근데 너무 야생성이 좀 살아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조금 겁이 나네요. 이런 소리를 내요, 되게. 이게 무슨 소리죠? 공격성을 띠는 소리예요. 아, 이때 좀 마음에 안 든다 네. 이거구나. 이제 이때 잘못 만지면은 아주 세게 물립니다. 아, 그렇게 된 김에 혹시 여우를 사육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아. 한번 따끔한 진짜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? 저는 여우를 데려오려고 2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해도 어려워요. 아. 공부를 해도 현실은 진짜 더 어려워요. 와, 근데 진짜 2년 공부하신 거예요? 네. 한국에는 특히 반려동물도 많이 없는 동물이다 보니까 네네.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여우마다 또 개체상 특성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키우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, 여우는.
아. 네. 그래서 그럴 각오가 없으시면 데려오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. 아기 때는 진짜 얌전하거든요. 모든 동물이 그렇게 아기 때는 다 잠만 자잖아요. 맞아요. 네. 그리고 여우도 그래요. 여우도 한 20시간씩 잠을 자니까 사고 치는 게 없어요. 집에서. 아. 근데 이제 커가면서 난리가 나죠. 그렇군요. 오늘 우리 지금이의 이쁜 모습 담으놨다가 지금이를 좀 욕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각오를 하고 키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물론 다른 생물들도 다른 동물들도 똑같아요. 너 근데 물 진짜 자주 먹는구나 지금아. 간식을 먹으면 물을 많이 먹어요. 귀여워. 장난치려고? 단점 중에 하나 또 털 빠짐입니다. 아. 다 지금이 털이에요. 근데 털은 저희 강아지도 많이 빠져가지고 모든 털 달린 동물들은 봄에 털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지금이가 진짜 어렸을 때는 진짜 조용히 가만히 있는 성격이었는데 이렇게 크면서 되게 활달해진 것 같아요. 심지어 지금이가 여우 중에서는 진짜 얌전한 편이에요. 네, 지금 보면은 처음만 저 보고 냄새가 강아지 냄새라고 좀 흥분해서 깜짝깜짝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 신경도 안 쓰고 노는 모습 보니까 너무 얌전하고 너무 이뻐요. 그래가지고 아, 지금 보이시죠? 얼핏 저 쳐다볼 때마다 지금 되게 살살 보는 거죠? 네. 아. 살살 물어도 여운이 이빨이 날카로워가지고 손에 키스가 많이 나요. 얘 손 보시면 저는 손... 아 손 괜찮으세요? 네. 아 사축력 길러는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. 아, 네. 몰래 반칙이. 엉덩이를 되게 싫어요. 아 엉덩이 싫어해요? 네. 아이고 이거 원래 사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이가 강아지처럼 하면은 되게 이렇게 딱 뭐죠? 하지 말라는 네. 뜻을 알고 딱 안 하거든요. 그리고 여우 친구들이 되게 영리하다고 알고 있거든요. 뭐 그런 행동을 하긴 하나요? 확실히 개인기나 훈련 같은 거 할 때 엄청 빨리빨리 배우기는 하는데 네. 아직 지금이는 막 딱히 애가 되게 야 같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. 아. 했죠. 했죠. 어, 진짜. 엉덩이는 싫어. 오 이거 진짜 자세 너무 이쁘다. 바보. 기분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강아지도 진짜 기분 좋으면 발라당 까져가지고 막 머리 기대고 막 난리 네. 나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. 이야. 그리고 이거 기구 이름 뭐라고 하죠? 캣틸이야. 아 캣틸. 지금아 캣틸 한번 열심히 타봐요. 오 말 듣네. 야 운동 러닝머신이네요 거의. 원래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매트를 깔아줘야 되는데 네 다른 여우들은 안 그러던데 지금이만 그 매트를 깔아놓으면 엄청 싫어해요? 엄청 뜯어요 그냥. 아 뜯어놔서 매트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이가 내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 간식을 쳐다보는 건지. 아 그렇군요. 역시 근데 모든 생물을 동물을 키울 때는 모든 생물들의 이제 개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 지금이가 아 이게 여우를 키우면 생기는 일이네 이게. 여러분들 그 물어뜯습니다. 또 뭐 있나요? 마음이 아프구나. 여러분 해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지금이 우리 여우 유튜버인 우리 지금은이라는 여기 집에 와가지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키울 때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니면 여우를 입양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? 여우는 일단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데려오면 안 돼요. 모든 동물이 그렇지만 여우는 특히 더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. 진짜 각오를 엄청 하고 데려오셔야 돼요. 사고 치는 게 강아지 고양이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집이 더러워지는 게 싫으시다거나 네. 동물이 무는 게 싫으시다거나 집에서 냄새가 나는 게 싫으시다 싶으시면 진짜 여우는 절대 데려오면 안 됩니다. 아, 근데 사실 냄새 나거나 물거나 그런 건 누구나 안 좋아하는 거긴 한데 네. 아, 그런 거 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. 입질이 강아지들은 막 교육을 하면은 네. 안 물 수 있잖아요. 근데 여우는 그냥 흥분하면은 물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아기 때부터 키우고 이게 네. 정을 줘도요? 네. 그리고 교감이 정말 중요해요. 초반에 데려오셨으면은 교감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. 나도 교감 한번 할래?
어? 어 뭐야? 우와 나 좀 있었다고 나 이게 허락해 준 거예요? 어 감동이야 지금 막 근데 나 이제 집에 갈 거야. 어,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나중에 또 보셨어요? 안녕.